정선에도 가을이 내려앉았다. 화암 약수로 가는 산책로를 따라 걸어보았다. 화암 팔경 중 하나다운 멋진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화암 약수에 다다를 무렵 메타세코이아 나무가 줄지어 자라고 있었다. 코 속으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가 정신을 맑게 만들어 주었다. 화암 약수는 국민 관광지로 조성되어 주차장 및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 입구를 지나면 먹거리를 판매하는 매점과 식당이 있다. 이곳에서 간단한 먹을거리와 커피, 차 등을 사 먹을 수 있다. 매점 건너편에는 쌍약수가 있다. 쌍약수는 화암약수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 화암약수를 아래쪽으로 연결해 놓은 곳이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맛과 효능은 같다고 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쌍약수는 두 군데에서 약수를 맛볼 수 있다. 5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이곳의 대표 약수, 화암 약수가 있다. 화암 약수는 각종 질환에 효염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나도 약수를 맛보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약수는 반드시 국자로 일회용 컵에 담아서 마셔야 한다. 약수터 옆에는 시인 정공채의 불로장생수라는 화암 약수에 관한 시가 비석으로 세워져 있다.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유명한 화암 약수를 맛보았다. 탄산이 강하지 않았고 쇳물 같은 느낌도 적당해 마시기 좋았다. 약수를 맛보고 옆에 있는 산책길을 걸으며 화암 약수의 가을을 느꼈다. 화암 약수의 캠핑장에도 가을이 왔다. 이곳은 완전한 자연을 느끼며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즐기고 있었다. 캠핑장은 단풍나무로 가득하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멋진 풍경에 둘러싸여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캠핑장 앞 재미있는 곳을 발견했다. 작은 도서관이다. 몇 안 되는 책이지만 수려한 자연 속에서 독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화암 약수를 모두 둘러보고 아쉬운 마음에 나무 아래 앉아 이곳의 풍경을 조금 더 바라보았다. 오늘 나의 마음속 여행지도에 화암 약수를 새겨 넣었다. 비록 가을밖에 못 봤지만 봄, 여름과 겨울이 기대가 되는 너무나 멋진 장소였다. 오랫동안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켜졌으면 좋겠다. 오늘 나의 여행도 달콤했다.